자, 그래서요. 지금 가정 경제 측면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180도 바꿔야 될게 뭐냐?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오늘 날도 더운데 재테크 강자라니까 혹시 가면 기발한 종목 하나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이라고. 세상에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금 그런 표정들이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없는 자동차, 제미교포가 성공해서 서울로 사장 발령 받아와가지고 몇 개월 살더니 벌어온 줄 아십니까?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개 없다 이거예요.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다라이거죠그 사람들 눈에는 게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준비가 안 되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이 저기 조간지에 이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에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쳐 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작년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제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고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끝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십몇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 일어나게 돈 버는 책이 없고 뭐 쪼잔하게 절약이야 지금 이따가 한번 시내 서점에 들려 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난 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약이 뭐냐?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 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귀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합니다. 내가 며덕에서 봤자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해 신용불량대 우리나라 정수에서 안 도와주고도 못베이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뭐라고 러죠 캥거루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하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입니다. 번역하면요,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놈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놈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몇억 있어 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 비싸다고 권할린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네들이 융자 받아 아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 성공해서 사장으로 왔다는 재미교보이죠 그분은 국내 어느 유명 사립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나가 비행기표를 보내줘 가지고 유학을 갔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가지고 등록금 고지서가 그때 우리 돈으로 400만원 고지서가 나왔대요 근데 누나가 의사 부인이고 부자기 때문에 당연히 누나가 주겠지 누나한테 그 고지서를 갖다 줬더니 누나가 완전히 미국가 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빤히 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더래요 놀래가지고 그럼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네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그러더래요 순간 내가 이사가지 없는 누나를 믿고 왜 미국으로 왔을까? 돌아갈까? 갈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코피 터지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고 융자 받고 그리 졸업했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나가 그 돈을 척척 주었으면 자기 오늘처럼 못했을 거라고요 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 한국 70% 2등 일본 50% 1등 2등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가 대학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융자받든지 장학금 받든지 다나에 하니까 학교가 시원치 않고 또 공부가 싫으면 그, 그 돈으로 차라리 장사하든지 딴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부모가 대중이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도 이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빌라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못돼줘서 환장해요. 자식이 지 돈만으로 가는 놈은 10%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7천 장가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의 돈은 더럽게 들어요. 아들만 둘이 쓰면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 50대 60대가 648만 가구인데요. 그중에서 결혼비용 그 결혼 다음에 자녀교육비 이거 다 따지고 나면요. 60% 정도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60%니까 대부분의 집은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제켜놓고 방법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쓰면 자식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집안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체득한 애들은 부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부모가 돼 결혼병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요가 65% 그러면요 뭐 그래도 좋아요 시어 자기네들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논팔고 집팔러 가지고 자식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놓으면 본전을 뽑았거든요 괜찮은 데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럭저럭 육십여개 다니고 그러면 부모 부양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하없이 인류기업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회사 관둬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작년에 제가 요 일본의 가족사회학자 야마다 마사이로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권 읽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젊은애들의 공통점은쓴 겁니다. 제목이 뭐냐.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 젊은애들에게 냉혹하대요. 근데 일본의 작년 대졸 실질 취업률 군대 간거 말고 실질 취업률이 75% 금년에는요 100% 육박해요 지금 일본은 9인난이에 9인난 우리나라는 작년에 50% 금년에 더 나빠졌어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좀 먹고 옷좀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지 근데 그렇게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각인가 아니라니까요 3년 다니다가 관두고 주직했다가 또간 두고 주직했다가 또간 두고 평생에요. 평균 6번 정도를 반복해야 겨우 6 0가에 다니는 세상이래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냉혹한 사이에 캔디도록 자식들을 씩씩하게 키웠는가? 물러터진 부모. 특히 물러터진 엄마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물러터진 엄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고 있는데 교수님이 한탄하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 중에 수강신청을 엄마가 와서 대신해 준 놈이 있대요. 엄마가 학교 행정실에 가가지고 행정실 직원 하나 꼬셔가지고 학점 후하게 주는 교수가 누군가 시간표 짜서 아들한테 준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의자식 신혼여행은 대신 한번지 모르겠다고. 제가 있던 회사에서 해외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본인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런 놈들이나 이름 조사 점수 깎아버려버렸어요.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 대리 맞선 유행이랍니다. 젊은 애들은 바쁘대요. 또 만나봤자 얼굴 이쁜 거 말고는 안 보이니까 엄마들끼리 만나가지고 집값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애는 누가 키워줄 거냐, 그게 합의가 되면 남자놈이 형식적으로 프로포즈한대요. 물러터진 엄마들 그랬더니 오늘 강의장에서 어떤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은요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걱정해요 이거는 실합니다실한데요 어느 기업에서 국제 비즈니스라는 부상하나 생겼는데 스카이당 나와서 미국 유학해가지고 영어 유창한 애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웃해왔습니다 한 4년쯤 비즈니스를 하는데 안돼 그걸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너무 짧아 그 부서를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있던 애들은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고액 연봉 받은 게 화가 되는 거예요 제 후배들을 봐도 직장인들은 일시적으로 고액 연봉 받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그렇게 받을 걸로 착각해가지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만 높아지고 저축이 없어요 회원권 사고 골프 치고 생활수준 소비수 높았는데 저축이 없어서 실직했는데 그런 애들이 부모 등골 빼먹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 참 죄송한데요. 저는 제 딸이 금년에 나이가 42세인데 애둘 키우고 나니까 취직이 안 되잖아요. 제가 비서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아껴 쓰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잔소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수 없이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썼어요. 내가 약소 하나만 너한테 월급을 좀 주고 있는데 내 걱정이 뭐냐? 내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내년일지 주년, 다 후년일지 이 일을 관두면 너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거든 근데 너는 그때 가서 취직이 될 리도 없고 높여진 생활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고통이 어떠, 얼마나 심할까 이게 내가 걱정이야 제 딸이 속으로 읽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노인네가 주려면 주려면 편하게 주지 뭘 그걸 또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직하면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랬냐 이제는 샐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교육과 결혼 문제를 바꿔야 애도 살고 나도 산다. 지금요,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 의외로 늘고 있어요. 우리 부부만 멍청하게 있는 거 아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 없던 얘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아들이 네 명이거든요. 아들 네 명이면 존경해야죠.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아버지 따라서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를 여름 캠프에 초청했대요. 갔다 왔습니다. 한달 캠프를 하, 하, 하고 끝날 무렵에 그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잘 봤는지 얘를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놔둬라. 자학금 줄 테니까 놔뒀어요. 1년이다 또 전화가 왔어요. 얘를 3학년까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옥스부드 대학 거 틀림없다. 자학금 덕에 놔둬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말 들으면요. 저를 수백 번 하고 보냈겠지요. 근데 이분은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한데요. 저는 제 아들이 미성년자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 형제와 부딪끼면서 살아야 가족 간의 정이 생기고 봉사정신 희생정신으로 뵐수 있습니다. 데려왔대요. 거기 놔뒀으면 옥스퍼드인데 여기 와보니까 시험 잘 보는 기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장을 갔어요. 1학년 1학기 때 만주연변과학기술 대학의 김진경 총장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왔다 걔를 보더니 너 우리 학교로 전학 올래 전학 갔어요. 다들 학력을 상승시키 하는데 얘는 만주로 강등시켜야 습니다 3년 만 동안에 1년 동안을 신장성 우르무치대학의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사귀어 러시아에서 유학 온고려인을 사귀어 북학려 학생 사귀어 신장성 위글족 소우민미족 사귀어 물론 한족도 중국어 능통해 고등학교 대학을 잘했어 이 아시아 시대의 개나 앞으로 무슨 일 할지 모른대요 그데 저는 그말 듣고도 옥스포도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이분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분이 그래요 이제는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서어 놓고 키우는 무조건 아프가라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360도 원의 시대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 그런데요, 실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어느 회사에서요, 이 산의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몇 명이냐? 50명이 뭐였어요. 너무나 많은 변호사가. 그리고 4명을 최종 면제 벌렸는데, 결국 누구를 뽑았냐? 지방대 출신을 뽑았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도 씩씩해야 되니까 적극적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 서울의 인류 외고를 나와서 인류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이 한 애들을 세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도련님밖에 없어. 시험 잘 보는 것빼할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은 집안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적극적이고 씩씩한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대원 어, 인류 외고 나와서 인류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까지 면요 자기 이 직선에 제일 앞에 있는 줄알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몇년 이게 취직 못하면 룸펜으로 전락해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 동생 하나는요. 공부를 싫어 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을 30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형 건설 회사 사장님이 자기 집에 화장실에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 5세그 대형 건설 회사에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지금 65세거든요. 대학 나온 지 친구들 다 놀고 있는데 얘는 70까지 무난할 것 같아요. 연봉도 1억이 가까워요. 걔는요.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이집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관을 심어주는 거. 여기 경상남도 고창고도 아, 고, 유명한 고등학교 있죠.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개 명. 1번 월급만 해주는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고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받아야 돼요.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한번 틀림없다. 근데 제가 40몇년 직장 생활을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중산층이 될라고 얘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뭐냐? 우리나라 기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갖기 운동, 스몰 하우운 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이전 지이상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그게 기준이에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업불레를 할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제 하나 정도 받아볼 것 10억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안 되면 중산층이 아닌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습니까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 조치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망쳐 먹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이 내용을 가르쳐 줘요. 가르쳐야지요. 그래서 애들도 망쳐 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해야 돼요. 아, 그 돈으로 재테크란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보세요. 선진국 사람들은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뭔가?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 80%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할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선생님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 15%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노인네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30년, 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이게 지금 그 사이에 20%로 줄어버렸어요. 앞으로 10년년 지나서요.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아도 자식이 부모 생활비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상하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54세였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85세입니다. 31년 늘어났어요. 100세 시대에는 20년에서 25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이 가정주부가 한 달에 8만 9천 원 최하 금액 8만 9천 원씩 30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48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하고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하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요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는 그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쓰다가 갈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지요. 에이 그래도 갈때 자식한테 집한점 주고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백 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줘봐야그 자식 칠십 살이거든요. 뭐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집을 팔지 말고 주택연금으로 가서 받고 거기서 살다가 살아야 집값이 보자 떨어지질 않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몇 억이 있어야 노후 대비가 된다. 우리나라는 있지도 않은 몇억 때문에 다들 미치거든요. 근데 몇 억이 있으면 노리로는 이많아요 누가 첫째 사기꾼이 노리지요. 둘째 아들 사이 이 노립니다. 아들 사이가 뭐총들가서 아니지요. 내가 몇 억을 들고 있는데 아들 사이가 사업하다 실패했다. 우리나라 청소에서 안 도와주고 못빼이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그서 도와줄 때 도와줄 망정 두 노인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삼층 연금 아니면 주택 연금이나 농지 연금으로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100살에 갈지 110살에 갈지 모르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혹시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자녀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노후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노후 설계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